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SK이노베이션입니다. 오늘 거래량 동반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9%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. 12월 들어서 기관의 매수력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. 매도 흐름을 보이던 이 외국인들도 매수 확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 기관과 외국인, 이 메이저 수급이 매수세를 확대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요? 어떤 이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네, SK이노베이션 오늘장에서 흐름 좋습니다. 뭐 우선주 같은 경우도 7% 상승력 동반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, SK이노베이션 양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를 좀 저희가 짚어드려야겠죠. 네, 다른 배터리 3사 대비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죠. 다른 이제 배터리 3사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3배 이상 이렇게 부각을 막 받고 있었는데 이 SK이노베이션만 지금 한 배 조금 넘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격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적인 요인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조금 많이 눌렸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력이 일정 부분 좀 몰린 격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요. 또 거기다가 이 배터리 업계 후발주자지만 이 수주 잔고가 220조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에 현재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배터리 쪽에서 본격적인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올해 한 4,200억 원 정도 배터리 부분에서 영업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한 920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SK온 쪽에서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지금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. 작년만 해도 20기가와트시여서 지금 현재 2021년에는 40기가와트시로 두 배로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. 내년에는 62기가와트시 그리고 23년에는 85, 25년에는 220, 2030년에는 500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빠르게 그 영업이익과 매출 캐파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올해 초 상업가동을 이 중국 해주 및 엔천 공장에서 내년 또 1분기에는 헝가리 미국 공장에서 새로운 또 공장을 또 가동하게 되죠. 그렇게 된다면은 더 빠르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쪽이 다소 좀 올해는 부진했죠.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또 올해 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이 정유화학 쪽에서 이제 화학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일단 유가 상승률이 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달러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인 영업이익 흑자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 정제받은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실적 캐파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지 거기다가 배터리 쪽까지 흑자를 만든다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뒤늦게 이 SK이노베이션의 강력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SK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다른 배터리 3사 대비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많은 방송사에서 저한테 물어봤죠. SK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왜? 다른 3사 대비 상당히 저평가고 이 정유화학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22만 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 지난 19만 원 정도에 움직였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가담을 해라 라고 이제 언급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나오는 게 나름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셀업체 모두 오늘 3사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요. LG화학도 1%대, 삼성 SDI도 1%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단연 SK이노베이션이 9%대까지도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셀업체 중에서 저평가 국면이었다.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오늘장에서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. 현재 22만 9천 원대 흐름인데 사실 전고점이 30만 원대가 넘었어요. 올해 초만 해도. 그동안 좀 그렇죠. 부진해서 계속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. 내년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.
되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. 내년에는 아마 30만 원도 넘어설 수 있는 오히려 예, 여지가 추가 존재하겠죠. 레벨업을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정유화학 쪽이 현재의 이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죠. 거기다가 예. 대규모 적자가 났던 배터리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니 최소한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5천억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30만 원 2021년 6월 달에 찍었던 가격 넘어서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